이봉규 토크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송금을 해주시면은 현장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시고 문자 꼭 넣어주시고요. 깜짝게스트 많은 경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품 탐하세요.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죠. 발행인이기도 한데요. 아, 부정선거하고도 열심히 잘 싸웠고 이번에도 또 엄청난 거 터뜨렸네요. 제목이요. 김명수 대법원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 막았나?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목은요.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법 개정 불필요 입장 내놨었다. 법원이 관리했던 선거 무효소송 증거물 일부 훼손 의혹 아직도 해결 안 돼. 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조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중식당 동방명주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비밀경찰서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첩당국이 간첩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말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로 알려진 강남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국내 방첩당국은 해당 업소가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국내에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방첩당국의 수사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은 지난 2월이다. 결국 최근 국내 한 매체는 8월 초 국정원과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를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는 형법 제98조 간첩의 범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낡은 형법조항에 묶여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간첩은 적국, 즉 북한에만 국한돼서 북한 이외의 국가가 국내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였던 것이다.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돕고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 하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나라지만 이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적으로 되어 있는 북한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을 비롯한 기업 비밀을 몰래 가져가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국회에서 간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자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가 반대해 무산됐다는 것이다. 간첩 범위 확대를 막았던 법원 행정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월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에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첩의 대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이는 중국의 비밀 경찰 조직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몰래 활동하는 외국 세력을 엄벌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과 6월에 열린 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법무부는 찬성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법원 행정처가 현행법으로 기밀 유출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맹국 간첩과 적국 간첩을 같은 법 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수진, 이상헌, 홍의표 등 여야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는 형법 개정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법원 행정처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 변호사는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미중 대립의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며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관의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법원 행정처는 아직 묵묵부답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관의 각종 비위 행위를 조사하면서 법원 행정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보관했던 증거가 훼손되거나 법원에 관리하에 보관됐던 투표지함을 쌓아둔 방의 잠금 장치 모양이 바뀌었다는 의혹도 나와 있는 상태다. 현재 법원 행정처장은 임상환 판사이며 전임은 조재현 판사이다. 아, 이렇게 FN투데이 인세영 기자, 인세영 발행인이 일관했는데요. 아,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 김명수가 개입했다고 볼 수 없죠.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아주 직속인데 김명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죠. 동맹국과 적국의 간첩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타당하다 않다. 그래서 동맹국은 간첩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스파이 행위를 했어도. 야, 중국이 동맹국이야? 이것들은 어떻게든지 중국을 동맹국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적국은 그냥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됐으니까 북한으로 할 수 없이 북한도 적국이라고 안 보는 거야, 이것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중국은 북한과 같이 볼 수 없다는 거죠. 야, 간첩이란 게 꼭 북한에만 있냐?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을 빼내가는 간첩이면 그게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그것도 간첩이지. 국가 기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어떤 정보 조작을 한다거나 기밀을 빼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뒤에서 누굴 포섭한다거나 이런 건 간첩이지. 간첩이 다른 거야? 간첩은 북한에만 국한되는 거야? 그렇다고 너희들이 북한 간첩에 대해서 제대로 뭐 처벌하는 저 판결을 내리기로 했어? 엉터리 판결하고 뭉개기하고 이래놓고 요거는 또 그렇게 핑계대? 이런 도둑놈들.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감사부터 해서 김명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끝나는데 끝나면 김명수의 그동안 6년 동안에 이런 직권남용 내지는 이런 사법 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김명수의 개인적인 비리도 있죠? 거짓말 한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뭡니까, 치사하게 그저 관사 재테크 한 거,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조사하고, 이거 큰 겁니다, 이런 거. 왜 누가 봐도 그 다 판단됐는데 중국 비밀경찰서라고 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딴 나라에서도 다 처벌하는데 왜 우리는 처벌을 못 하겠대요? 중국에 뭐 마수에 걸렸어요? 뭐 돈 먹은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약점 잡힌 게 있어? 예? 세영 기자도 저거 마찬가지로 저 위버 민역 간첩 이거 스파이 의혹 제기했더니 그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로펌 사가지고 우리 고발한 당사자들이에요. 인세영 기자도 고발당했고 나도 고발당해서 조사받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 재판도 받았는데 형사 무혐의 받았어요, 저도. 그다음에 민사 1심에서 무혐의 받았는데 또 항소를 하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애들은. 에? 변호사비 이런 거 걱정 안 하는 중국이니까. 그런데 여기 김명수 대법원 중국 비밀경찰서 왜 수사 막았어요? 간첩 세상이 된 거예요. 문재인 5년, 김명수 6년 동안에. 문재인은 그래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꽂은 겁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김명수 말고는 없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중국 편에 서서 중국을 보호하고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네 편 다 부정선거고 뭐고 다 뭉개고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끝난 거겠지? 뭉개면 끝난 거겠지? 기다리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무 죄도 없는데 수갑차고 감옥 갔는데 당신은 죄가 너무 많아. 김명수 이제 씨가 되죠? 김명수 씨 기다리세요. 이게 만약 김명수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법질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법치주의가 아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김명수가 뭉개고 있을 땐 그랬다고 쳐. 그럼 뭉개고 있었던 거 들춰내야지. 그리고 이렇게 드러났으면 처벌해야지. 기다리겠습니다. 네.